제가 지난주에 어떤 새로 지은 예배당에 가서 예, 그 새로 지은 예배당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중사랑교회에는 왜 이런 좋은 예배당 주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제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다음 귀에 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중사랑교회는 너무나 많은 생명들을 주지 않았는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동포들 주님 알게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는가. 예. 이보다 더 귀한 사역이 어디 있는가. 예. 중국으로 돌아간 우리 성도들 여러 곳에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는가. 예. 이로 인해서 내가 우리 한중사랑교회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는가. 주님께서 제게 이런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침이면 우리 성도들 이런 아침부터 주일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애찬팀, 배식팀, 환경팀, 안내팀, 찬양 그리고 여러가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정말 기쁘게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 이렇게 기뻐하는데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번듯한 예배당은 없어도 이렇게 방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을 두근거리면서 그 주일을 기다리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달려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십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국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으시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보고 듣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면서 판단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를 말씀하기를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되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같이 생각하며 순종하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놓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당 없는 우리 한중사랑교회도 너무 기뻐하는데 다른 예배당을 제가 부러워했던 것을 주님 앞에 죄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죄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같이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는 일에 같이 슬퍼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을 잡고 있는 이것은 주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어떤 죄 가운데 또한 거했습니까? 우리 모든 것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죄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렇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목적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사망으로 달려가야 하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히 불러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 씻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믿는 자에게는 죄 없다, 의인이다, 신분증 주시고 우리가 거룩해 진심으로 온전히 끝까지 다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 없다 인쳐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몇 년 전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죄 짓고 살지 않는데요. 지키라는 법 다 지키고 나는 선량하게 남의 돈 훔친 적 없고 거짓말 한 적 없고 선량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세상 법을 어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자매님은 다 지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다 지킨대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성경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자매님 해가 지도록 여러 날 화를 가슴에 품고 있은 적 없습니까? 했더니 그런 적 없대요. 자기는 다 잊어버리고 항상 기쁘게 항상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산대요. 예, 그런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내가 그저께 내 동생이랑 싸웠어. 근데 그 동생이 잘못했대요. 그래서 잘못된 동생 내가 조금 호통쳤으니까 그래서 걔가 언성을 높이고 나도 같이 조금 언성을 높였는데 전적으로 걔 잘못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자매님 그 얘기 하시면서 동생 생각하면서 막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싸운 적이 다툰 적이 며칠 전인데 여태까지 며칠 동안 동생에게 화가 안 풀린 것 같네요. 화를 이렇게 마음에 며칠 동안 두고 있는 것도 죄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제 자기가 금방 화를 낸 게 동생 말만 해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직도 내가 화가 있네? 발견하고 그러고 봤더니 그럼 이게 죄예요? 그럼 나도 죄가 있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출발은 내가 신앙을 하는 출발은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예. 자, 아직도 죄가 없다고 자신하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다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 날마다 죄를 무수하게 짓는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을 수도 없이 제물의 피를 흘려서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의 죄가 다 씻어집니까? 불완전하죠? 매일매일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우리는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자기 몸을 구약시대에는 그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을 제단 위에 놓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 수없이 되풀이하던 그 제사를 예수님은 한 번에 드렸고요.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셨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친히 제물로 드려서 구약의 수많은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신약시대를 사는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내가 밤에 잠이 안 와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주무시는 하나님 깨울 수 없어서 새벽까지 기다리셨다고 너무 순수하신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기차 안에서나 방에서나 침대 위에서나 여러분들 식당에서 일하다가도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특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시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말은 베드로전서 앞에 있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아무나 됩니까? 근데 그 제사장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친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많고 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 한 사람 지명하여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 우리를 구했지요.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하면 귀한 빛, 광명한 빛,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뒤에 보시면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죠. 하나님이 우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유는, 우리 코에 호흡이 있게 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이거를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감당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이 광명한 빛의 세계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신 이 일들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훌륭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2000년 이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사상가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청명하고 재주 많았지만 청년의 때 방탕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수십 년 세월을 오직 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청년의 때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가 하면 유흥과 환락과 쾌락에 빠져서 여러 여자와 문란한 생활에 빠져 있었고 18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방탕한 생활뿐만이 아니라 이단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마니교회 신치에서 9년이나 이단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이제 이분도 내가 이 생활에서 빠져나와야 될 텐데, 이런 방탕한 생활을 그만둬야 할 텐데 본인은 생각하지만 그 몸이 빠져나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선가 어린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듣고 읽어라, 집에서 듣고 읽어라, 이런 노래를 하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를, 이 노래를 아이들이 할 노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들리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것은 보이지가 않는데 그 소리는 계속 들려가지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명령하시는 소리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때 이제 성경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읽기 시작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이었는데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이 자기 심령을 그냥 확 이렇게 찌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감격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나온 자신의 생활을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방탕의 생활에 몸담지 말고 이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겠다는 그 깨달음과 결단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일을 청산했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어거스틴에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모든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여태까지 자기 자신을 맴돈듯 모든 의심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훌륭한, 그냥 어거스틴이 아니라 온 사람이 성 어거스틴으로 부르는 그런 훌륭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살던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일에 참여했던 우리들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둠의 과거의 생활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적극적인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지는 않았지만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지 못하니까 세상이 낯설고 세상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원래 성격이 무뚝뚝하십니다. 또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 한국에는 양반이라는 이런 특별한 그런 좀 생활 풍습이 있었죠. 양반들은 어른 앞에서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 가문과 전통을 자랑하는 양반집에서 자란 저희 어머니는 자녀들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뻐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도 그렇게 자랐지만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고 뭐 이뻐하고 이렇게 키우지를 않으셨고요. 특별히 또 이제 과수원에 시집을 오셨기 때문에 일이 많아서 굉장히 바쁘셨고 또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의 옷을 손수 지어 입는 그런 시대에 사셨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대가족에 온 옷을 어머니께서 손수 지어서 입히다 보니까 뭐 하루에 두 시간도 못 자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바쁜 그리고 고된 시집살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딸만 여섯을 키우시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 손이 많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손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우리 아이들을 안고 키울 시간이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막 특별한 애정 표현을 별로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한 번 안아준 기억이 없어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한 번도 안아가지고 영희야 하면서 불러줬던 기억이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어요. 예. 요즘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이쁘다 하고 스킨십도 하고 뽀뽀도 하고 막 볼도 비비고 그래야지 아이가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란다고 엄마들이 요즘 엄마들은 참 많이 그렇게 이쁘게 잘 키우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뭐 그런 것도 별로 몰랐고 또 그렇게 안 하는 그런 풍습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자라도 그것을 잘 뭐 모를 텐데 저는 이제 타고난 성정이 굉장히 특별히 여리고 특별히 예민해서 이렇게 유리그릇처럼 특별히 다루면서 특별히 보호하면서 키워야 되는 이런 사람인데 저는 그런 천국과 같은 어머니 품을 모르고 자라서 늘 불안하고 늘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학교에 처음 갔을 때 학교에서 숙제를 내어주면 그때부터 머리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숙제를 어떻게 해야 돼? 숙제하는 게 걱정이 되었어요. 모든 일이 다 그랬어요. 내 앞에 일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걱정이 앞서고 두렵고 무섭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이것이 얼마나 편한지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천국은 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어두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나의 심령이 해방되었습니다. 나를 결박했던 사탄의 권세에서 놓여나는 자유를 만끽하였고 어디 가나 조심하고 어디 가나 움츠려들고 어디 가나 불안하고 음침했던 나의 심령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빛 가운데 들어갈 우리들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이미 주님의 생명의 빛이 거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된 우리들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우리들의 심령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래서 사탄의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어디 가나 무슨 자리에 서든지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길을 가는데 옛날에 사귀던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여자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여자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여자가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를 모른 척해요? 하고 물어봤더니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여자와 관계를 끊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어둠의 권세에 놓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명한 빛 아래 거하는 자, 생명의 빛에 거하는 자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의 어두운 일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매록에. 그래서 이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온 천하의 사람이 다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이런 우리를 광명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모두가 다 같이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선전할 때 나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방탕하게 살았던 우리의 지난 한들은 그냥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냥 없었던 일인 것처럼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기억하기조차 싫어서 묻어놓고 있습니다. 구태여 이전의 일 꺼내서 뭐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아픔의 역사, 어둠의 역사, 어려웠던 일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어놓고 간증할 때 이것을 통해서 힘이 얻는 자가, 힘을 얻는 자가 있고요.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는 자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려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예. 이분은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텔레비전 앞에서 그 전 세계 많은 속에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밝히면서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다. 나는 그것이 내 잘못인 줄 알고 너무나 부끄러웠는데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런 모든 일들을 알릴 때 그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가 힘을 얻게 되고 나도 저와 같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구나 희망을 갖게 되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둠의 일을 그리고 빛의 세계에 들어갔던 우리의 역사를 주님 앞에서 선전할 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복에 들어가는 자가 있게 되는 것,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복에 참여하는 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살려두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청년 때부터 술을 마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청년 때도 하루에 한 번도 술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너 그래서 어떻게 결혼이라도 할 수 있겠니? 하고 물어봤는데 다행히도 좋은 여자를 만나서 이분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생활이 조금 달라질까 이제 기대를 했지만 첫날부터, 신혼 첫날부터 술을 먹고 또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생활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술 먹고 아내를 폭행하는 것이 되풀이 되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참 착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산다 안 산다 뭐 이혼한다 막 이제 그랬을 텐데 이분은 이혼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남편 어떻게 하면 술을 떼게 할까 온갖 고민을 해도 안 되니까 드디어 이분이 예, 그분이 술 먹으면은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력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아내가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맞고만 있지 않겠다. 참 그런 처절한 노력을 했죠. 그래도 뭐 달라집니까? 정신병원에 8번이나 남편을 입원까지 시켜도 변화가 없습니다. 뭐 화가 나면은 뜨거운 라면 국물을 그 여자 머리에 부어버려요. 아내 머리에.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아내의 설득으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교회에 앉아있으면 자기만 천하의 죄인이고 온 구역 식구들이, 교구 식구들이 자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데도 본인은 그 술에서 깨어나올 수가 없었고요. 그 술에서 풀려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이 술을 끊고 싶습니다. 주님.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내가 암이 걸렸어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내 살릴 수만 있으면 제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어요. 그때부터 엎드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눈물로 고백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이 그 어두운 사탄의 술이라는 알코올의 그 결박에서 놓여나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던 이 사람을 그 결박에서 풀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술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광명한 세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간증하며 증거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노라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교구장의 직책도 감당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이런 모습을 텔레비전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아픔까지도 우리의 고난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아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것을 주님께서 광명한 세상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질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존귀케 될 것이요 이곳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간직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거룩한 백성 되었고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뭘 선전하라고요? 어두움에서 불러내신 그래서 광명한 빛의 세계로 광명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입을 통하여 증거하고 간증하게 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사탄의 결박 아래 놓여 있었던 저희들, 자유를 알지 못하고 평안을 알지 못하고 안식을 알지 못해 어둠의 세계에 갇혀 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셔서 이 광명한 세계로 나오게 하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갈 수 있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증하며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들에게 위로받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